전라남도가 다음 달 1일까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그린 PC 보급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사랑의 그린 PC 보급 사업은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에서 기증받은 중고 PC를 정비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지역민으로 지난 2018년 이후 사랑의 그린 PC를 보급받지 않은 정보 취약계층입니다. 올해 보급될 PC는 펜티엄 이상, 4GB 메모리 등을 갖춘 컴퓨터로 19인치 이상의 LCD 모니터와 함께 오피스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